여기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렸네. 이 블루베리가 깨울까요? 이렇게 옆으로 있으니까요. 더 이렇게 열매가 실하고 튼실해요. 야생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아주 튼실하죠. 비그치고 나왔어요. 이제 길이도 갖다 줬고 엄청 난다. 요것도 많네. 줘야지, 처진 게좀 가라앉지. 보살님 몸무게 예. 재러 이제 가야 돼요. 예, 그렇네요. 이제 출발할까요, 그러면? 그래요. 생차 준비해 놨어요? 예. 이거? 예. 그래요. 갑시다 이제. 우리 꽃단장을 해요. 같이 우리 예, 세수 안 했어요? 뭐 이래 가야지. 귀찮아. 보살님 나오시라 그래라. 보살님. 그러니까 이 콩이가 스님에 대해서 이게 주인의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또 비가 오는데? 비는 오지만 오늘 보살님 이제 오늘 10일째 아침이네요. 단식하신 지. 오늘 이제 최종 검사하고 나서 이제 과일 주스 드셔야죠. 나오세요. 나올 힘도 없어요? 아이고 오늘 많이 힘든가 보네. 응? 많이 힘들어? 잠깐 앉아보세요. 앉을 힘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보식을 하면은 힘들지. 보살님, 오늘 그 뭐야? 오늘 이제 보살님 다시 10일째잖아. 지금 현재 상태 죽겠죠? 죽겠어. 단식도 하락하면 하겠어요. 에? 에? 구유단식 지금 같은 못해요. 못해? 이제 딱 몸이 이제 아이고 쏙 빠졌네. 에? 쏙 빠졌어.
우리말만 하면은 한 5kg, 6kg짜리가 하나가 쑥 빠져나간 거야, 지방 덩어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 힘을 못 쓰지. 허리도 제패지죠. 오늘 검사하고 이제 올라오셔서 준비라도 갈아가지고 이제 드시면 이제부터 이제 회복이 될 거예요. 오늘 보식하면서 차츰차츰 음식을 접해야 되거든요. 지금 11일 안 드셨기 때문에, 예, 갑자기 덩어리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점심에 주스 드시고 저녁 때 이제 호박죽, 쌀 호박죽 좀 드시고 이러면은 이제 미음이죠, 미음. 그럼 이제 회복이 돼요. 살살. 차가 와져라, 중간에서. 비가 오늘 오락가락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오늘 점심에 주스식 하고, 우리는 또 가야 돼요, 논에. 오늘 기계 와서 논 쓸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벼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오늘 모내기까지 다 해요? 오늘 모내기는 안 해요. 쓸어만 올 거예요. 흙을, 흙에 뭉쳐있는 흙들도 이렇게 작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평탄하게 해가지고 이제 보신다. 갑시다. 며칠째죠? 오늘 9일째입니다. 10일째. 10일 날 아침이죠? 10일 날 아침이네요. 오늘 이제 보식하는 날이지. 예. 아유, 어떻게, 뭐, 어때요? 그 몸무게 잽시다, 그래. 그 다른 분들한테 단식 며칠 정도는 권유할 수 있어요? 한 5일. 5일 정도? 예. 신선생님 어떠신 것 같아요? 예, 뭐, 단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 것 같네요. 아주 잘 됐어요. 예. 예. 거의 5, 6kg 빠진 것 같은데 갑시다, 일단. 예. 예. 신선생님부터 먼저 올라가세요. 신선생님, 근데 내가 신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어제 우리가 부안에서 길이 가루를 내가 얻어왔잖아요. 근데 기릿가루가 뜯겼더라고. 그 어제 신선생님 몰래 훔쳐먹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몸무게 재고 봅시다, 일단. 올라가세요. 사람이 말이야. 훔쳐먹고 몸무게 얼마나 올랐는가 봅시다. 1.5kg인데 훔쳐본 게 다 어디 갔지? 없어졌네. 배 내밀어요. 바지 좀 더 내려. 확실하게 봅시다. 볼록한데? 배 볼록하잖아, 훔쳐먹은 걸. 몰래 먹었어요? 예. 그 어쩌다가 그래, 몰래 먹었어? 아, 그거 먹고 싶더라고요. 기릿가루가 어떤 맛인가 싶어요. 근데 어제 양이 훅 줄었잖아. 예. 한 절반은 먹었는 것 같아요, 기릿가루. 그 많은 거를. 한 봉지, 절반 정도. 그 많은 걸 절반을 먹어. 예. 아휴, 나는 수박 훔쳐 먹었는데 나도 살 많이 쪘어. 예. 나는 47.5kg. 나도 훔쳐 먹었어요. 안 그래도 46kg인데 1kg 늘었네. 예. 오, 78.6kg. 6위에? 어저께 84.5이었죠? 6이었어요. 84.5 아니었어요? 예, 그 정도 될 거라. 그러면 한 7kg는 빠졌네. 7kg요? 6kg요. 6kg 빠졌어요? 9일 동안에. 엄청 빠진 거죠? 예. 70. 그러니까 보살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84.6kg죠? 예. 그 지금 몇 kg예요? 78.6이니까요. 그럼 6kg 빠진 거네. 예. 9일 동안 6kg 빠진 거예요. 예. 원래 6kg면 덩어리가 지금 6kg 덩어리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응? 기름덩어리 계산해보세요. 1kg짜리가 6개로 빠져나간 건데, 몸에서. 예. 어지러우실 텐데. 오늘 아침 너무 어지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죠. 되게 성공이에요.
요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신선생? 예, 이제 살을 더 안 찌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낫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것, 이제 고기는 피해 주시고요. 주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위주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해 주시면 몸무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끼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면 생채식을 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시고 하루 두 끼만 네, 하시고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이제 돌아가면 집에 가면 준비를 해놨어요. 보식하실 거. 그래서 과일하고 이제 야채 즉 네, 유동식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러나 저녁 때는 이제 미음 네, 쌀가루하고 보리 넣어서 단호박으로 해서 이제 보식 이제 시작할 거예요. 3일간. 그래서 힘이 이제 그런데도 보식하면서도 살이 어때요? 좀 빠지나? 아니 빠지진 않고 뭐 멈추겠죠. 최소한은 이 몸무게에서. 예. 네. 그런데 뭐 다시 또 한번 뭐 집에 돌아가셨어요. 한번 몸무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어떤 반응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예, 저기 또 200g 정도 빠지더라고. 예. 예, 그런 유동식이나 예. 저기 죽만 먹으면은 빠져요. 근데 이거를 집에 가셔서도 한 일주일간은 그때 오시기 전에 하듯이 돌아가셔서도 하셔야 돼요. 한 끼 먹고 한 끼 저기 한 끼 부드럽게 드시고 네. 한 끼는 네. 야채 그런 죽 드시고 한 끼는 그 뭐야 과일하고 야채만 생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두 끼만 해서 일주일만 가시면 여기서 이제 몸무게가 이제 70에서 약간 더 빠지면서 한 75kg 대에서 멈추면서 이제 여유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쭉 이식만 하셔야 돼요. 오늘 애들 이제 보살님의 그 성공적인 단식 오늘로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체 이번에는 뭐 길이 나거나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보살님이 단식 기간에 운동 못해요. 숨쉬기 운동 겨우 하는 거거든요. 호흡하고 간단하게 하는 거는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하셨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 하도 못하고 있으셨어요. 하동 정량 보건소에서 보살님의 원만한 단식을 해나가면서 하동에서 승주 예, 신선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살님 첫 그거예요. 보식으로. 유동식 맑게 좀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첫날이라서. 뽕잎파리하고 생야채도 좀 넣었어요. 이게 이제 생명을 살려주는 이제 첫 식사입니다. 힘내서 드십시오. 예. 단호박, 예. 블루베리, 예. 토마토, 보리수도 들어갔어요. 바나나, 예. 보리수. 한 7가지 정도. 그리고 뽕잎파리하고요, 쓴박이. 종류하고. 예, 그것도 예. 좀 짰어요. 따로, 예. 따로 짜서 넣고요. 그래서 약재하고 과일하고 예. 해가지고 한 10종류 정도인데, 빨리 이제 회복하라고 이제 예. 한 거예요. 예. 드십시오. 예. 신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단호박 이런 뜨고 있습니다. 단호박 씨 씨를 갈아가지고 물만 빼놨습니다. 씨 물 현미죽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붓기 빠지고 이제 원기 회복하라고 이렇게
호박죽 미음을 끓이고 있습니다. 죽염소금 조금 넣겠습니다. 완성! 신선생이 오늘 주스를 먹고 설거지하러 간 것 같은데 선생 아직 비가 오는데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 하고 있어요. 설거지요. 설거지? 예. 이것도 씻어야 되는데? 예. 그 그릇 줘요. 내가 가져갈게. 어? 이 나무가 왜 쓰러졌어요? 예. 아. 저기 비가 안 왔어. 말르면은 갖고 갔다가 그거 해야겠어요. 산사태 일어난 거네요. 이쪽에 말하면 산사태가 일어난 거라고. 그거 뭘 그렇게 혼자서 먹고 있어? 아, 이거 그 쌀 조청인데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아니 왜 숟가락치로 그래 먹냐고. 우리가 그 숟가락이 배고파요. 오늘 죽 먹었잖아요. 구독자하고. 네. 너무 맛있어요. 신선생, 그러다 풀 하나 없이 우리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냥 먹으면서 살래요? 포기한 거야, 풀 하나를? 아니요. 아니지? 그 먹고 힘내서 할 거예요? 예. 그게 꼭 역 같다. 그 있잖아, 이 조청은 갱년 같더라고, 갱년. 예. 갱년 알지, 갱년. 예. 옛날에 엄마들이 그 온돌에다가 고아가지고 가마솥에 그래 탁 이렇게 딱 넣어놨다가 이렇게 주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 꿀 대용으로 괜찮네요. 먹기가. 신선생이 오늘 요번에 단식 안 했어요. 신선생도 과일 먹었고요. 수박도 먹었잖아요. 예. 그래 놓고는 이제 배고파요? 왜 먹으니까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파? 맛있어요? 예. 제가 다 먹으면 조청 팔 것도 없겠네요. 정 팔 것도 없다. 한 다섯 통 남았는데. 그래 맛있게 먹어버리면 어쩌냐. 저 가봐요. 한 통에서 지금 반밖에 안 남았다니까. 봐봐요. 한 숟가락에서 이 반 통을 없앴다니까. 한 숟갈로. 이 말이 되냐고 인간으로서. 예? 나도 먹고 싶다, 조청. 나도 조청 먹고 싶어요. 네. 맛있네요. 맛있어? 예. 맛있으니까 파래하고 개미가 있잖아요. 응. 자꾸 이거 먹으러 올려가네. 사이좋게 좀 나눠주지 그랬어. 왜 신선생 혼자 먹으려고 그래? 가들 다 하나잖아 우리랑. 그래서 맛있는 게 내가 먹어야 돼. 안 주고 혼자 먹고 싶어? 예.
요새 팔에다 이렇게 냄새를 맡고요. 왔다 갔다 하네요. 뚜껑 주변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상하더라고. 예. 나는 이번에 예. 우리 보살님이 10일간 9일간 단식했잖아요. 예. 우리는 조금씩 과일하고 먹었는데도 내가 했잖아. 쫄쫄 굶은 것처럼 나도 예. 2kg 빠졌더라니까. 예.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죠. 예. 응.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다 연결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보살님이 예. 보식 딱 되니까 내가 있잖아. 예.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의 의식이니까. 그죠? 예. 아, 맛있네. 한 숟가락을 아! 알았어요. 사람이 막 한 숟가락 만족하겠습니다. 그만 먹어요. 한 숟갈도 예. 보통 한 숟갈이 아니고 반 개를 다 집어넣은 한 숟갈이 하기라니까 반 통을. 네. 중독성이 있다니까 조청은. 그러네요. 네. 옛날부터. 예.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예. 설탕을 하나도 안 넣는데도 되게 달잖아요. 예. 중독성이 있다고. 예. 그만 빨아요. 가서 예. 그 싹 가서. 설거지 해요. 예.